맞지 맞아. 10년인가 지나면 5년인가 지나면 살 수 있을걸 일반인도. 아 그렇구나. 약 1km 앞 시속 40km 박세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1700원. 그렇지 그렇지. 약 600m 앞 문당 교차로에서 문당리 소정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아 맞아. 그 정도 하는 것도 있더라 보니까. 아유 그지. 신나나 하면 1000원. 나 1000원씩 반 본 것 같다. 1000원. 문당 교차로에서 문당리 소정리 방면 그 뭐 인성 이런 걸로 하는 게요? 프로그램? 잠시 후 지금 하고 계신 게? 방향입니다.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야? 아, 그래요. 거기에다 선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, 배민처럼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약 300m 앞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콜 들어오면 갈 건지 안 갈지 수락을 눌러야겠다. 이어서 70m 앞 좌회전입니다. 어.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직권이라고 그래? 직접 아, 직관. 아 직관. 아 다 지들 식구들 그렇겠지. 아 공유로. 그 프로그램은 뭐 쓰는데요? 공유 프로그램은? 인 성님 인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인성 뭐 그런 게 아니고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아이고 고생이 많네. 뭐 인성이가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던데. 저기 우리 경기도권 좀 우리 퀵볼 할 때 보니까 맨날 인성이 뭐 쓰고 있는 게. 약 600m 앞에서 유턴입니다. 한 번에 다 통합인가 보네. 500m 앞 80km 언제 놀러 올게요 달마동 사무실은. 아유, 3,500원짜리 짜장면도